호기심 천다. 일곱 번째 주제는 바로 야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 선수들은 어떻게 야구를 시작하게 됐는지 알아보자. 아빠가 아들 남 유서가 야구 시킨다고. 내 의식이 생길 때부터 이미 손에 공이 들려 있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빠랑 맨날 연습하고, 초등학교 1학년 되자마자 이제 야구부 있는 학교로 가고. 아빠가 저한테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아니, 노력은 내가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아빠랑 뭐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했었는데, 오늘 공터에서 야구를 하다가 그 밑에 감독님이 딱 그 보시고 아빠한테 가서 애 야구 시켜볼 생각 없냐고. 저는 축구도 하고 싶었거든요. 아니, 축구 학교에서 축구하다가 어떤 축구부 감독이 본인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딱 집에 갔는데 엄마가 아빠가 딱 식탁에 앉아있고 저를 딱 부르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 뭐 양선수 할래, 축구선수 할래 이런 거 일주일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혼자 일주일 생각하다가 야구를 했어? 자기도 축구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 축구했으면 프리미어 리그 봐요. 축구했으면 아마 지금 손흥민이랑 같이 써니? 투톱을 같이 하고 있을 텐데. 아쉽다. 성능구 스위터즈 대재성 토크랑 다를 바 없는데. 지금 투머치 토커 돼야 된다. 형 따라서 하게 됐는데 형이 야구하게 된 계기가 좀 웃기죠. 학부모님이 지나가다가 차를 돌려가지고 우리 형을 본 거예요. 야구 한번 할 생각 없냐 부모님한테 여쭤보셔가지고 부모님이 하게, 이제 형이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같이 따라서 전화를 받죠. 형 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쫄랐죠 부모님한테.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처음에. 너무 어리다. 근데 3학년 되면 시켜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안 하겠지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2학년 겨울방학 되자마자 3학년 이제 되잖아요. 또 얘기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래가지고 아, 그럼 일단 해봐라. 한과 후에 형 야구하는데 가가지고 배트 질질 끌고 다니고. 우리 초등학교 때는 같이 해요. 저는 이제 내야수랑 투수랑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만나게 된 게 좀 신기한 운명인 것 같아요. 야구를 접할 수 없는 환경에 살았어가지고, 시골, 되게 시골에 살았어서, 형이 아마 그때 야구로 스카우트 안 됐으면 진짜 야구를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죠. 오늘의 1일 MC. Do you start the baseball? 야구 그 처음에 리틀 야구 왔어요? 그게 얘기예요. 주말에만 가요. 그게 악센트 또박또박하게. 주말에만 가는 거 있잖아요. 리틀 야구 하다가 아시는 분이 저를 데리고 초등학교로 스카우트 가셨어요. 달리기 그때 빨랐거든요. 지금 안 빠른데. 네, 취미로 네, 축구할까 야구할까 하다가 축구 너무 아파 보여가지고 야구했는데 야구가 더 아프더라고요. 야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 도신초등학교 배병옥 씨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초등학교 때 제가 전화를 받거든요. 이제 그 학교 야구부가 있었어요. 이제 4학년 때 그 약간 그냥 방과 후 약간 수업 같은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딱 처음에 야구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얘기했죠. 나 야구 하고 싶다. 엄마가 안 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제가 야구를 못 하다가 아빠 이제 귀에 어떻게 들어갔나 보죠. 아빠가 또 쓴 적과 가서 야구하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웃긴 게 아빠가 나온 초등학교를 제가 나왔거든요. 아빠가 초등학교 조신 초등학교 1회고 그 뒤로 야구부가 생겼고, 이제 아빠도 중학교 가서 막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안 시켰었는데, 이제 그거에 좀 한이 좀 많이 돼서 제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아들 하고 싶은 거 해라 이제 그런 좀 든든한 지원이 있었죠. 친형이 야구를 해서 따라다니다가 이제 너무 재밌어서 하게 됐어요. 몇 살 때? 12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 같아요. 초등학교 뭐 2학년 3학년 정도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거 보면 뭐라고 하냐? 자기가 키웠다. 키우기 뭘 키워요? 다 따라다니었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 친형이 썼던 도구를 계속 써왔죠. 어렸을 때부터. 형한테 한마디 한 번. 형한테요? 많이 사랑하죠. 존경하고. 어렸을 때 제가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놀러 가나 뭐 해서 막 아버지가 막 차에 막 축구공, 막 농구공, 막 야구공 막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도 야구가 좀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리틀 야구 있는데 가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처음에 3학년 때 갔는데 아직 체구 잡고 막 이래가지고 1년 더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4학년 때부터 시작했었죠. 이승엽 감독님. 56호 없는 친구고 저 원래 꿈이 타자였거든요. 타자는 안 되겠더라고요. 8살 때 제가 부천으로 왔는데 완전 까불고 다닌 거죠.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얘 야구 시켜야 된다고
그거 아니지. 내 책상에 한 시간 동안 앉아있을 애가 아니다. 아, 그치. 제 동생도 운동시켜야 돼. 그래서 정현이 형이랑 같이 이제 사촌 형 보러 갔는데 거기서 야구 시작했지. 사촌 형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고요. 그리고서 2년 뒤에 저랑 형이랑 아마 같이 들어갔을 거예요. 저 초1 때. 승욱이랑 같이 시작한 거예요? 네, 똑같은 날. 담대유비, 야 일로 와봐. 너 이거 스윙 돌려봐. 돌렸죠. 복근 좀 와. 돌렸어요. 팔에요? 저 그렇게 시작한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원래 야구를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저희로 간 거죠. 아 이거 좀 길어요. 아, 길어도 상관없어. 초등학교 1학년 때 하필 저 입학 한 대가 야구부가 있었어요. 큰애인가? 그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와보라 해가지고 저한테 간식을 주는 거예요. 햄버거랑 와 저기 가면 많이 주구나.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갔어요. 그쪽 가가지고 그냥 야구하고. How did I start playing baseball? My mom. My mom taught me baseball. How old? I'm six. My mom, my first baseball coach. she was my first coach and she taught me. And then maybe 10 years old, I started getting baseball lessons. 야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일단 아빠가 억지로 시켜서 학원 다섯 개 그만둘라고 피아노 치기 싫어서 야구부에서 짜장면 맨날 준다 그래가지고. 라이언. 너 언더스탠 하냐 지금 대박. 근데 이거 거짓말 같지만 전부 진실. 야구 안 했으면 누구 결혼도 했겠어? 저 야구 안 했으면 형 사업해하고 성사. 에이. 벌었죠. 어떻게 지금 와이프를 어떻게 만났겠어? 좋아서요. 10살이 너무 좋아서 축구 하려다가 나무 썼다. 아버지가 야구를 하셨어가지고 그 계기로 야구를 하게 됐어요. 좀 빨라서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다 했지. 보이시죠? 초등학교 때 포스트 봤었어. 포스트 했어. 6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야 쓰시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 야구를 보시다가 투수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투수 시키려고 야구를 시작했는데 KT 오기 전까지 투수는 한 번도 못하고 아버지가 약간 운동 하셨어가지고 형이랑 저랑 한 명은 운동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걸렸어가지고 저는 아버지가 시켰어요. 투수도 2학년 받아쓰기 싫어서 아빠랑 딜을 해야죠. 8월 7일날 야구. 야구 시작하게 되는 신봉기한테 물어봐. 나 신봉기 때문에 야구했거든. 신봉기가 썰 풀어줄 거야. 저는 이제 부산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직 야구장 가서 한 6살 때인가? 가서 야구 보고 야구선수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뭐 동네하고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 가서 야구하게 됐죠. 공기 선수 때문에 시작하게 됐고. 네. 공기 선수한테 물어보라고. 같은 반 아니었는데 옆반에 좀 특이한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희 막 피구하고 있으면 막 피구공 자꾸 막 도망가고 좀 범상치 않다 그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여름 방학에 야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물을 마시고 쉬고 있었거든요 저보다. 근데 이렇게 전통호가 이렇게 가로질러 가더라고요 운동장을. 그리고 코치님한테 제 야구 해야 된다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성우가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던데 근데 저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같긴 해. 뭐 야구 안 했으면 뭐 하겠어요 성우가. KT예요? 저도 야구를 시작했어요? 진짜요? 아 제주도 학교에 야구팀 있었어요. KT 위즈 TV. KT에서 장성호가 실세라던데. 아 성우 많이 컸다. 콧물 흘리면서 많이 컸어 성우. 어떻게 야구를 시작했어요? 뭐요? 끌려갔어요 지금. 공부하기 싫어서 한 발. 야, 나 영재였어, 영재. 아, 그래? 자식아. 아,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시켜달라 했어. I was 5 years old and wanted to play every sport possible. And I was left-handed, so I had a lot of parents come up to me and say, hey, we need a lefty for our team, please play. And I haven't looked back ever since. Wow, my mom brought me to a baseball field when I was 6 years old.
저 사촌 형이 야구를 먼저 시작했었어요. 저 5학년 때 시작했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운동을 시켰어요. 저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하고 있다가 초등학교 친구가 야구 유니폼 입고 와서 그 친구 덕분에 야구부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원래 취미로 하려고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어때? 자기들 초등학교에 그 야구부원 모집 통지서 날라와가지고 갔는데 그냥 야구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그냥 아빠랑 같이 갔는데 당첨됐어요. 가자 아빠랑 가자. 야구를 되게 좋아했는데 원래 축구하려다가 축구부가 없어가지고 야구부 있었는데 저 3학년 때부터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여름 때부터. 근데 이거 KTV 이제 거의 나가요? 네. 진짜요? 근데 왜 나가도 돼요? 야구요? 저는 삼성 라이온즈를 너무 사랑해서 야구를 했어요. 누가 long time ago when I was like 7 years old. Long time ago. Mi familia entera jugó pelota, mi papá, mi primo, mi mamá, también mi mamá jugó softball. KTV TV, saludar a tu familia. KTV, KTV. Sansu. ¿Quién Sansu? ¿Quién Sansu? 축구부 잠깐 들어갔다가 야구가 더 재밌는 것 같아서 바꿨어요. 축구 했으면은 잘했죠.